손흥민 선수가 이번 시즌 마지막 경기를 치렀는데 오늘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결국 어시스트도 하나 기록을 했습니다. 마지막 경기에서 전방으로 패스를 토트넘이 넣어줬을 때 여기서 이제 스트라이크가 볼을 잘못 걷어냈어요. 잘못 걷어내면서 순간적으로 포로가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이 볼을 따냈고 포로가 볼을 받아서 손흥민에게 완벽한 패스를 줬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볼을 잡을 때 여기서도 아주 센스가 있었죠. 손흥민에게 슈팅 찬스가 열리니까 선수들이 손흥민 쪽으로 쏠렸는데 이때 손흥민이 케인에게 패스. 케인이 볼을 받아서 선제골을 득점을 했습니다. 역시나 마지막 라운드에서도 이제 요 손케 조합이 힘을 발휘를 했고 사실 이번 시즌에 이 손케 조합이 사실상 토트넘을 거의 뭐 이끌었다고 봐도 되는 거거든요. 토트넘이 이번 시즌에 70골을 넣었습니다. 70골을 넣었는데 그 중에서 케인이 30골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10골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70골 중에 40골을 손흥민과 케인이 넣었습니다. 손흥민과 케인이 토트넘의 팀 득점에서 57%를 차지합니다. 그만큼 이제 이 두 선수의 호흡이 너무 좋았는데 사실 이게 다음 시즌에도 이 두 선수가 호흡을 맞출 수 있을지 이거를 아직 모르죠. 특히나 이 케인의 거취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오늘 경기에 이 손흥민의 어시스트 그리고 케인의 득점이 이 손케 조합의 마지막 장면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이제 장면이었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오늘 경기에 그래도 이 손흥민과 케인의 호흡이 왜 좋았는지가 몇 장면 나와요. 이런 장면 보시면 유럽 전체에서 이 손흥민과 케인은 호흡이 가장 좋은 두 명의 선수죠. 역습할 때 특히나. 그래서 오늘도 보시면 케인이 볼을 잡아서 너무나 적절하게 뛰어들어가는 손흥민에게 패스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아주 좋은 위치에서 볼을 잡게 되죠. 오늘 리즈가 득점이 필요한 경기였으니까 계속 올라오다가 뒷공간이 열리면서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왔었고 그리고 반대로 이런 장면도 있었어요. 이 장면 보시면 토트넘이 또 역습을 전개를 할 때 워낙에 리즈가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리즈의 수비 숫자보다 토트넘의 공격 숫자가 더 많았거든요. 근데 측면에서 케인이 뛰어들어가니까 손흥민 선수가 어떤 움직임을 가져가느냐 자기가 반대편으로 뛰기 시작해요. 반대편으로 뛰면서 수비수들을 한쪽으로 끌어당기죠.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한쪽으로 움직이면서 수비수를 끌어당기니까 순간적으로 케인에게 넓은 공간이 생기고 여기서 포로가 케인에게 패스를 보내주면서 케인이 여유롭게 볼을 잡아서 자신의 리그 30호 골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이 손흥민과 케인은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공격 조합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기록적으로도 그렇죠. 그리고 이 두 선수가 이제는 어떠한 이야기도 필요 없이 두 선수의 눈빛만 봐도 그리고 뛰어들어가는 서로의 동선만 봐도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를 정말 철저하게 알고 있다. 그리고 오늘 경기에서 마지막으로 유종의 미를 거둔 선수가 또 한 선수 더 있습니다. 누구냐? 바로 모우라죠. 모우라가 진짜 토트넘에서 마지막 경기였거든요. 마지막에 메이슨 감독이 한 5분 정도 모우라에게 기회를 줬는데 모우라가 환상적인 돌파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이거는 뭐 전성기 때 가장 잘했던 플레이거든요. 일단 안쪽으로 치고 들어가면서 한 선수 돌파 그리고 중앙으로 치고 들어가기 시작하죠. 한 선수를 돌파해서 볼을 몰고 들어가서 좌우 측면에 선수가 뛰어들어가니까 순간적으로 리즈의 수비수들이 뛰어들어가는 선수에게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모우라가 전성기 때 어떤 플레이를 잘했냐면 좌우 측면에 선수가 막 뛰어들어가면서 수비수들이 약간 신경을 쓸 때 순간적으로 이 가운데를 치고 나가죠. 이게 모우라의 가장 큰 특기 중 하나였는데 오늘 이 돌파가 성공을 하면서 요 세 명의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서 모우라가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참 모우라가 토트넘에서의 정말 빛났던 순간들도 있고 특히나 그 아약스전 극적인 역전골 그런 이제 장면들도 있고 모우라가 사실은 그 이후에는 부진을 좀 거듭하면서
이제는 백업으로 전락하고 이제 마지막에는 결국에 재계약을 못하면서 떠나게 됐는데 마지막 경기에서는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플레이를 보여주면서 득점까지 만들고 정말 유종의 미를 거두면서 매우 좋은 기억으로 토트넘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모우라가 득점을 하니까 손흥민 선수도 달려와서 모든 선수가 달려와서 모우라를 축하해주는 모습이 나왔고요. 그리고 모우라를 목마까지 태워주면서 이제 치켜 세워주고 기분 좋게 모우라를 떠나보내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이번 시즌 토트넘이 마지막 경기 승리를 하긴 했지만 결국에는 컨퍼런스 리그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이제 오늘 경기에서 마지막 순위 경쟁이 있었거든요. 아스톤빌라와 토트넘의 순위 싸움이었는데 만약에 아스톤빌라가 패배를 하거나 비겼으면 오늘 토트넘이 승리했기 때문에 7위가 되면서 컨퍼런스 리그에 진출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아스톤빌라도 브라이튼을 맞이해서 승리를 거두면서 아스톤빌라가 7위 자리를 지켰고요. 토트넘은 오늘 리즈를 이겼지만 8위에 머무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성적이 2008-2009 시즌 이때 8위를 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13시즌 동안 토트넘이 8위 밑으로 내려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14시즌 만에 다시 토트넘이 이번 시즌 8위를 기록하게 됐고요. 이제 이런 기록들을 보면 토트넘이 이번 시즌에 너무 안 좋았어요. 사실 뭐 전반기에 손흥민 선수뿐만 아니라 모든 선수가 어려운 시기를 겪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콘테 감독 체제에서 물론 뭐 리그 순위는 4위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지만 경기 수가 좀 많기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경기력도 안 좋고 그리고 후반기에 들어서는 결과도 안 좋으면서 콘테 감독 경질하고 그래서 콘테 감독을 경질했더니 스텔리니 코치를 대행 감독으로 선임했는데 몇 경기 만에 또 뉴캐슬에게 대패하면서 메이슨 코치를 대행 감독의 대행 감독으로 선임하고 근데 아직까지도 새로운 감독 소식은 나오지 않고 디렉터도 파라티치가 유벤투스 시절에 그 장부 조작이 좀 걸리면서 자격을 박탈당하고 그러면서 파라티치도 떠났고 파라티치도 떠나면서 토트넘에는 디렉터도 없어요. 사실 이번 시즌 토트넘은 최악의 시즌을 보냈다 라고 평가를 받아도 될 만큼 안 좋은 시즌을 보냈거든요. 이제 그래서 토트넘에게는 이제 다음 시즌 가장 필요한 건 토트넘이 다음 이적 시장을 어떻게 구상하느냐. 특히나 불안한 수비 라인, 불안한 미드필더 라인, 그리고 공격 라인에서 혹시나 케인이 떠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도 사실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손흥민 선수한테도 사실은 이게 중요한 게 이번 시즌 손흥민 선수가 어쨌든 10골을 넣었지만 이번 시즌 고생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일단 콘테 감독이 지난 시즌엔 손흥민 선수를 너무 잘 썼는데 이번 시즌에 진짜 미드필더처럼 시즌 중반에는 메짤라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소리를 들을 만큼 미드필더 라인에서 전개가 안 되니까 내려와서 볼을 받아주고 마치 그 콘테 감독이 첼시에서 아자르를 썼던 것처럼 내려와서 볼 받은 다음에 몰고 올라가고 막 이런 모습까지 보여주면서 손흥민 선수가 득점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고 손흥민 선수가 뭐 개인적인 폼도 지난 시즌에 비해서는 좀 떨어져 있긴 했지만 전술적인 이런 안 좋은 상황에서 개인적인 폼도 끌어올리기가 힘들었던 시즌이거든요. 손흥민 선수가 뭐 시즌 중반에는 이 안화골절 부상도 당하면서 또 어려움도 있었고 그리고 월드컵도 이제 안화골절을 당한 상태에서 막 부상을 회복해서 나가느라고 컨디션도 이제 100% 회복하지 못했던 그런 기간도 있었고 참 어렵고 힘든 시즌을 보냈던 것 같아요. 이번 시즌에. 하지만 그 와중에 결국에는 토트넘에 헌신을 하면서 7시즌 10골이라는 대기록 그리고 프리미어리그 100골이라는 대기록도 달성을 하고 여전히 이제 그 아시아 최고의 공격수 역대 최고의 공격수라는 그런 타이틀을 여전히 또 보여준 시즌이 아닌가 싶은데 그래서 다음 감독이 누가 되느냐 다음 이적 시장에는 이제 미드필더 라인에서의 그런 볼 전개 능력 주변에서 도와줄 수 있는 선수들이 더 많이 생기느냐 그리고 케인이 떠나느냐 안 떠나느냐 이런 것들이 손흥민 선수 입장에서도 다음 시즌 잘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결정될 거예요. 고생을 많이 할지 안 할지도 결정될 거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또 뭐 페리시치와의 손흥민 호흡 이 문제도 이번 시즌 내내 손흥민을 괴롭혔던 문제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콘테 감독이 떠나니까 곧바로 페리시치와 손흥민의 호흡이 맞아떨어지면서 페리시치가 뭐 100호 골도 어시스트하고 이게 또 잘 풀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번 시즌에 손흥민 선수가 이런 모습들을 보면 콘테 감독이 떠나자마자 득점도 기록하고 페리시치와의 호흡도 좋아지고, 이게 사실은 감독의 문제, 전술적인 문제가 손흥민 선수한테도 많은 영향을 줬던 시즌이다. 그래서 다음 시즌에는 정말 이 손흥민이란 선수는 토트넘에서 당연히 중요한 선수고 다음 시즌도 핵심이 돼야 되는 선수거든요. 이 선수를 어떻게 살려줄지에 대한 고민도 토트넘에게 무조건 필요하고, 다음 시즌에는 토트넘이 이번 시즌처럼 정말 무너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단한 노력들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게 토트넘이 얼마나 이번 시즌에 기형적인 팀이냐. 특히나 미드필더 라인. 이 장면 보세요. 스킵이 후방에서 올라오는 볼을 잡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 스킵의 앞쪽에 공간이 많이 형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볼을 끌고 올라갈 수 있는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스킵이 패스를 주변에 있는 선수들에게 빨리빨리 넘겨줘야 되거든요. 근데 무리하게 볼을 끌고 올라가다가 리즈의 선수들에게 둘러싸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중원에서 볼을 뺏겨요. 스킵이 중원에서 볼을 뺏기니까 순간적으로 리즈가 역습할 수 있는 찬스가 나오죠. 이런 장면도 있습니다. 이 장면도 보시면 스킵이 볼을 받았을 때 케인이 공간을 찾아서 뛰어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좋은 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케인에게 패스 한 번만 들어가면 수비라인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 패스를 스킵이 못 줍니다. 이 패스를 못 줘서 결국에는 스킵이 옆에 있는 포로에게 볼을 돌려요. 포로가 볼을 잡죠. 한 템포가 늦어지니까 리즈의 수비수들이 이걸 눈치채고 다시 케인에게 달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케인이 좋은 공간으로 뛰어들어갈 때 타이밍이 뺏겨서 결국에는 케인이 볼을 잡는 순간 리즈의 압박을 당하고 마는 이런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장면들을 보면요, 이번 시즌 토트넘이 미드필더 라인에서 얼마나 이 볼 배급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경기도 보시면 거의 케인에 대한 의존도가 엄청나요. 케인이 그걸 또 해냅니다. 이 장면을 보시면 케인이 볼을 받으러 내려오고 있죠. 그리고 내려와서 볼을 받는데 여기서 자신에게 붙어있는 수비수를 이겨내요. 이겨내고 두 명의 압박이 붙어있는데 여기서도 케인이 버텨내고 이겨냅니다. 케인이 이 짧은 순간에 한 명, 두 명, 세 명, 세 명의 선수를 돌파하는 데 성공하는 거죠. 그리고 이 압박을 이겨내고 벗어나니까 뛰어들어가는 포로에게 결정적인 패스를 또 케인이 뿌려주게 되고요. 이 케인의 결정적인 패스를 받아서 포로가 결정적인 찬스를 맞이하고 여기서 득점이 되는 이런 장면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도 보면 이 케인의 존재감은 토트넘의 공격의 시작이자 끝이자 거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케인의 부담감이 정말 크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케인의 이 능력이 정말 출중하지만 이게 다음 시즌에 케인이 남을지 안 남을지도 모르고, 그리고 다음 시즌에는 분명히 계속 이렇게 가다간 결국 케인이 내려오거나 손흥민이 내려오거나 또다시 이 문제가 반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토트넘도 이번 시즌에 발생했던 이런 문제점들을 다음 시즌에 확실하게 고쳐나와야 챔피언스 리그를 노린다면 챔피언스 리그를 노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근데 만약에 이런 수비적인 문제점, 미드필더 라인의 문제점 등등 이런 문제점을 고치지 못한다면 다음 시즌도 챔피언스 리그를 진출하기는 어려울 거다. 왜냐하면 이제는 확실한 방향성을 가져가지 못하는 팀, 확실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팀, 이런 팀들이 프리미어리그의 경쟁 수준이 높아져서 살아남지 못해요.
이번 시즌에 이 앞에 있는 팀들만 봐도 아스날, 맨시티, 뉴캐슬, 맨유 다 자신들의 축구가 확실하게 정립이 되어 있는 팀들이거든요. 그런 팀들만 살아남았어요. 챔피언스 리그에. 리버풀도 이제 뒤늦게 따라오긴 했지만 리버풀도 지난 이적 시장에서 잘 못 보냈기 때문에 이번 시즌 매우 어려웠죠. 첼시 같은 경우도 보엘리 구단주가 팀을 맡은 다음에 중구난방으로 영입하고 팀의 방향성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 시즌 또 어려웠죠. 토트넘도 마찬가지죠. 이제 이런 것처럼 이제 프리미어리그의 수준 자체가 매우 높기 때문에 프리미어리그에서 챔피언스리그에 가고 싶다면 확실한 방향성과 좋은 축구를 하지 않는 이상 챔피언스리그에 가기 어렵다. 그리고 이번 시즌은 토트넘이 분명히 좋은 축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음 시즌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챔피언스리그에 갈 수 있을지 없을지 이런 것들이 결정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이번 시즌도 뭐 손흥민 선수를 비롯해서 뭐 토트넘 선수들이 정말 열심히 뛰어줬고 특히나 손흥민 선수가 그 지난 경기에서 그게 참 사실은 마음이 좀 짠하더라고요. 지난 시즌 지난 경기에서 패배한 다음에 이번 시즌 너무나 응원을 많이 받았는데 성적을 내지 못해서 너무나 죄송하고 근데 마지막 경기에서는 우리가 꼭 승리를 할 테니까 염치 없지만 한 번만 더 응원해 주세요. 막 이런 이제 멘트를 하는 게 참 좀 짠하기도 하고 했었는데 이제 손흥민 선수가 이제 전성기에서 플레이할 날들이 정말 많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웃는 모습으로 이제 우리가 경기를 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번 시즌은 좀 마무리를 지어 보겠습니다.